그럼 바나나 먹은 감자칩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어요. 뭐 바나나 향이 왜 이렇게 많이 풍겨? 바나나 향. 자, 저는 양손잡이긴 한데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만져야 되니까 왼손으로 먹을게요. 첫입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약간 이 바나나 맛이 좀 섞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오묘해. 여러분들 그 허니통통 먹을 때그 기분 아시죠? 그 허니통통이 과일 맛이 있잖아요. 그거 먹을 때 기분이야? 이렇게 계속 먹고 있어. 오늘 청년회 네트워킹이 있는데 일단 그거 가야 되고 내일 전 내일 족발 먹어요. 물론 먹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월요일에 한번 맘먹고 가가지고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하나이디스 관련 기사를 썼어요. 이번에 좀 포스트시즌 진출 실패했잖아요. 근데 김성근 감독이 부임한 팀에서 첫 해를 포스트시즌을 못 나간 거는 하나가 처음이네요. 물론 단일리그일 때.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 김성근 감독의 그 포스트 시즌 중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요, 2002년 때 삼성 라이온즈하고 한국 시리즈 할 때요, 김웅용 감독하고 붙었을 때. 근데 그때가 진짜 명승부였거든요. 1차전 삼성이 이기고, 2차전 LG가 이기고, 그리고 3, 4차전 삼성이 이기고, 5차전 다시 LG가 이겼어. 그리고 6차전 왔는데, 6차전을 LG가 리드를 했어요. 6차전도. 근데, 9회 말, 그때 원아웃이었나? 진짜 승부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그때 이제, 당대 최고의 마무리 투수 이상훈이 있었어요. 왼손 투수로 머리 기린 그 삼손 같은 투수가 있었는데, 그 이상훈이 그 홈런을 맞았어요. 이승엽한테 동점 3런을 맞은 거야. 9회 1사에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투수가 바뀌었어요. 이승엽한테 동점 홈런 맞고. 그리고 그 마해영이 백투백 워크업 홈런 때려가지고 그때 삼성이 그 한국 시리즈 첫 챔피언이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진짜 삼성 왕조였지. 한때는. 그래서 2002, 2005, 2006 그렇게 우승했죠, 아마. 2004년에 선동열이 수석코치로 오고, 2005년부터 감독해가지고, 2010년까지. 그때 선동열이 삼성의 그 불펜 시스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2011년부터 이제 유중일이, 걘, 유중일 감독은 안 되는 게 없어. 무슨.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이제 삼성은 부상 선수가 발생해도 내어줄 선수들이 있는 거야. 삼성의 강점은 그거거든요. 백업 멤버들도 만만치가 않아. 다음은 이제 요즘 이승엽이 부상이죠. 근데 삼성이 이번에 한국 시리즈 직행을 하면서 이승엽은 그때까지 쉴수 있어요. 쉴 때가 없는데 뭐 연습 경기는 하겠지. 근데 이승엽 선수가 허리가 찢어지는 건 처음이래요. 근데. 근데 이제 참고 뛰는 게 괜찮은 나이가 아니잖아, 이승엽 선수도. 그래서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뛰기 위해서 일단 지금 쉬고 있다고. 근데 이 감자칠폭 이거 무슨 모양 같이 생긴 것 같은데 차마 뭐라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요.
몇분 잤니? 한 10분? 아, 아까 내가 뭔 얘기 하던 거 같죠? 그래서 삼성은 이번에 또 한국 시리즈 직행을 했어요. 직행을 했는데, 뭐라? 다른 팀들은 이게 계단형 포스트 시즌이어가지고 좀 어렵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5위부 4위나 5위부터 올라간 팀들은 진짜 빡셀 거예요. 특히 저기 뭐야? 아직 5위 경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체력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올라온다니까요. 와일드카드 시리즈나 준플레이오프도 하는 팀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지쳐. 지쳐서 올라오면. 한국 시리즈 올라가면 진짜 막 부상 선수들 누구로 메울지가 되게 골칫거리거든요. 더욱이 그 포스트 시즌은 그한 라운드에 엔트리를 미리 정해놓으면요. 그 해당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엔트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다음 라운드로 올라갈 때 부상자들을 교체할 수 있어. 그런 케이스로 해서 월드 시리즈에 등판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존 레스터라고 있어요. 그 림프종 그 치료받고 극복한 선수거든요. 암 극복하고 돌아와서 월드 시리즈 승리 투수가 됐죠. 그 레스터는 진짜 포스트 시즌에서 진짜 잘 던지는 그 선수야. 이번에 시카고 컵스가 존 레스터 데려갔잖아요. 지난 겨울 FA에서.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제이크 아리에타 걔도 엄청나게 잘해. 일단 와일드카드 그 시리즈 단판 승부에는 아리에타가 나오는데요. 퍼스트 시즌 경험은 레스터가 훨씬 더 많은 어쩌면 레스터는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 나올지도. 벌써 과자가 이만큼밖에 안 남았냐?
그래서, 근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더스틴 리퍼트도 컨디션이 정상은 아니죠. 그리고, 유희관 선수, 그, 어제, 아웃 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이범호한테 그랜드슬램 맞고 내려가잖아. 거기에, 장원준 선수가 그나마 좀 버틸만한 선발 있고, 그 다음에 앤서니 스와트. 그 이외에, 두산은 사실 불펜이 좀 문제예요. 특히 마무리. 한 중간 정도는 지금 노경원 선수가 잘 메워주고 있는데, 노경원. 그리고 넥센 같은 경우는 선발은 앤디 베네켄이고, 그리고 헨리 소사 있고, 원래 올 시즌 초반에 한현희 선수가 선발을 뛰었다가 불펜을 다시 전향했죠. 불펜이 너무 안 좋거든. 그래서 넥센도 선발층이 얇게는 마찬가지고, 차라리 선발진은 NC가 좋아. 에디 케커의 다른 외국인 한 명이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뭐 이재야, 그리고 손민환도 있어. 하여간 NC는 선발이 되게 두터워요. 그리고 물론 그 선발에 두께 하면 사실 팀 전력이 삼성만큼 완벽한 팀이 없어. 그 정도예요.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요.